제주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제주지사, 우금면지사. 정확히 지금 탈당은 아니신 것 예, 같고. 네. 당규로는 이제 일단 경선에 교육근무를 바꿀 수 있다. 네. 이래서 100% 여론조사로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에서는 또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제주도가 인구가 뭐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52만. 예. 이 유권자 수가 얼마 안 됩니다. 네. 원래, 예, 제가 알기로는 인구 55만에 술집이 5,500개인 나라, 아, 네. 5,500개인 예, 도, 이런데, 거기에 유권자가 얼마 안 되는데, 만, 뭐, 9,000명인지 하는 분들을, 가까운 그, 이제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을, 당원으로 모시고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네. 유기민 지사가. 네. 이러니까, 결국 당심 50%, 민심 50% 아닙니까? 네. 그 2, 3, 3위인데, 이러니까,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는 보면 황당하거든요. 당심은 거의 우금민 지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의원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데 또 우금민 지난번에 예, 나오셔서 그거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우금민 지사 입장에서 또 보면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매번 경선을 예, 바꾸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어떻든 어떻든 네. 이게 그게 19,000명이 로봇가 아닌 이상 자기를 지지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해서 입당을 한 건 분명한데 그러면 그걸 배제를 한다? 그래서 우금민 지사가 좋다. 새로 입당한 사람은 배제하고 그 나머지 사람만 투표 자격을 주자. 그 얘기를 예, 이렇게까지 했답니다. 네. 했는데도 100% 여론조사로 갔다. 네. 난 그건 좀 문제가 있긴 있다고 봐요. 예, 이게 또 하나의 지사, 또 나쁜 순례가 될 수 예, 있다. 나쁜 순례가 되죠. 왜냐면 이제 바로 지난번에 예. 저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나도 그러면은 100% 경선을 해달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예. 다음에도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으로 가봅시다. 지금 김황식 vs 정몽준, 예, 이혜훈 의원은 전 의원은 조금 처지죠. 아, 근데 잠깐 예. 여기서 만약 원희룡 나오고 그다음에 또 우금민 지사 무소속으로 나오고 그리고 김우남 민주당 자 민주당에서 하여튼 누군가 예. 나오고 이러면은. 거의 뭐 민주당이 이거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것도 제주도는 그 당색보다는 어떤 개인에 대한 인물. 예, 그 호불호가 선거의 결과를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당에 대한 어떤 지지보다는 인물이다. 개인에 대한 지지. 그래서 모른다. 예, 3대 3대 3으로 받는 거죠. 예. 자, 변호사님 솔직히 서울시장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제 경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오늘 나한테 그걸 묻던데 지금 저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민심의 정몽준이냐, 네. 예, 당심의 김황식이냐. 그건 맞습니까? 예. 제가 당 관계자 만나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MJ 쪽에다 가깝게 얘기하는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있던데요. 일단은 포장은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면 정몽준 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다만 내가 정몽준 의원에게 오늘 또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섭섭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말씀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는 너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데? 근데 어제 그 서울의 당협위원장도 모인 자리에서 아. 이승은 전 의원하고 네. 뭐 한바탕 했죠. 예, 했는데 아 정의원이 그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어지간한 것은 그 그냥 다른 사람에게 다 밀어놓고 직접적인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좀 포지티브 전략으로 적극적인 전략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렇게 바꾸겠다. 뭐라고 했죠? 글쎄요. 뭐 어쨌든 지금 이제 김황식 전 총리가 귀국하자마자 네. 이제 축구를 좀 뭐 하시다가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그래도 세 살밖에 안 나. 이제 또 김황식 전 총리가 받았어요. 그럼 세 살밖에 차이 안 난다. 네. 그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흥행을 위한 양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나자마자, 예,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이 저작권 갖고 또 우리. 네, 그거 내가 이미 쓴 말이다. 그까지도 또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이제 인터뷰에서 그 소위 말해서 박심 논란이 또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런데 당장 정의원께서 이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해라. 나는 그런데 한편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파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자 그대로 박심은 김황식 전 총리에게 있다. 이걸 광고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되고 예. 있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몽준 의원 같으면. 근데 그때 그 전원책 예. 변호사와의 라디오 대담도 이게 뭐 전혀 짜여진 질문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래 질문지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 그 내용이 전부 언론에 나면서 예. 진짜 박심이 김황식 총리한테 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더 증폭시켰어요? 예. 글쎄, 그래서. 그건 맞죠? 예. 정몽준 예. 의원 쪽에서 뭔가 이 포지티브 전략을 쓰지를 못하고, 예, 좀, 그, 뭐, 자기에게 손해보는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다. 단순히 뭐 네거티브라기보다는 불필요한 논쟁을 벌인다는 거죠. 아, 불필요한. 예. 지금은 바쁘거든요. 지금 내가 서울시장 되면 난 내거티브 그러겠어요.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만약에 나섰다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걸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정책을 내놓겠다. 나 정말 바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시지 않고 지금 뭐 한가하게 예, 지금 박시민이 아니냐. 그런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 김학식 전 총리든 정몽준 네. 의원이든 좀 이제 큰 고기처럼 큰 물에서 노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네.